얘기해줘.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뭐 하시는 거? 어! 옥슈슈입니다. 지금 봄방학을 맞이했어요, NIU가. 그래서 NIU 동기 친구들이랑 오늘 여행을 갈 건데, 우리 비글비글한 이 친구들 4명과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좀 왁자지껄 할 테지만, 어쨌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친구들을 픽업하러 브루클린에 왔다가, 맨하탄 한인타운으로 갈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럼 안녕! 저분이 아까 주문 아니야? 우리가 아까 주문한 게. 진짜? 우리 이거 물어봤어. 그래서 다섯 개 주시길래. 야, 너 와. 야, 우리 지금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와. 왜냐면 우리 개별. 안녕하세요.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우리 약간 되게 분위기 있는 사람들. 부엌 보이나? 안녕하세요. 한번 해줘봐. 섹시 댄스 한번 쳐줘 빨리. 우리 다 같이 섹시 댄스 한번 쳐주자. 한번 해줘. 시작. 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어, 왜 저래? 안녕하세요. 저는 백전이라고 합니다. 아티스트 노래 한번 해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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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레베카, 나의 레베카. 너무 잘한데? 어서 돌아와 여기 맨들리로. 와, 너무 잘해. 나 소름 돋았어. 진짜 근데 낭만적이다. 밖에서 먹으면 너무 춥지 않겠니? 너네 찍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혹시? 나 노래. 낭만을 찍고 있는 너를 내가 찍었어. 그치, 뭐? 얘기해줘.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어!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희는 어디 대학교인가요? 저희 NIU입니다. 프랑스어 얘기하면 뉴욕 유니버시티. 저는 유학 특수교육 전공이고. 저는 뮤직 비즈니스입니다. 어, 멋있어. 저는 이제 퍼블릭 헬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콜로지. 야, 아까 외칩니다. 심리학, 심리학. 너무 심리학하고 있어, 심리학.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심리가 스캔이 되시나요? 파악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심리가 이상한 사람은? 예. 난 것 같아. 난 것 같아, 아무래도. 저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하고 있습니다. 와우. 공대생! 매니지먼트 멋있어요. 원래 공대가 학부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너 학부 뭐 했다 그랬지? 나 고과. 엔젤카우치래. 고과? 너 고과학이었어? 멋있다. 기성동은 인류야. 그 유학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학 다 뉴욕은 처음이잖아. 맞아요. 뉴욕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더라고. 오, 괜찮다. 근데 그게 뭔가 진짜 뭔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뉴욕은 한 번쯤 찾아보잖아. 그래. 맞아. 한번 찾아볼 거야. 근데 꼭 얘기하는 게 그건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맞아. 아, 미국이 그게 너무 약간. 어. 돈 진짜 많아. 아, 솔직히 장 보는 것도. 어, 맞아. 솔직히 우리 이것도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쓴 거 아니잖아. 근데 기본 200불이야. 맞아. 근데 이거 약간 이제. 26만 원 나온 거잖아. 근데 한국에서 26만 원 정도 나 생각해봐.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그 K타운에 H마트에 샀다? 그러면 이제. 300이지. 어, 300몇불이지. 맞아. 가끔 약간 현타. 근데 어. 여기서 봤듯이 거기가 좀 싸잖아. 여긴가? 거기가 원래 싼 것도 있는데 여기가 싸. 아. 15불인가 80불이라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무슨 멀쩡한 고기인데 막 4불 5불 이런 거. 안심 쓰는데. 응, 우리 그래서 살려다가 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러고 이제 내려놓고. 아, 대박이지. 근데 거기가 나빠 보이지 않았어. 막 이제 이상한 그 약간 questionable한 이런 느낌이. 아, 뭔지 알아요? 미스터리 민 이런 느낌 아니고. 미스터리 민. 어. 아무나 뉴욕 처음 왔을 때 쌀을 풀어줘봐. 너무 맛있게. 난 뉴욕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아 진짜? 네, 똑같잖아. 그럼 너는 산 거는 이게 근데 왔다 갔다 했을 때랑 처음 살았을 때 뭐가 달라? 그 일단 그 멋진 느낌이 없어 이제. 원래 나는 뉴욕에 대한 환상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나는 그냥 원래 한국에서도 도시 살고 여기 오니까 그냥 그냥 더럽고 시끄럽고 사람 많고 그냥 이런 이미지였어가지고 나는 근데 확실히 코로나 전후로 많이 달라졌어. 뭐가? 약간 좀 더 위험해지고 험악해지고 좀 더 아. 많이 산만해진 느낌? 전에는 진짜 멋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타임스퀘어 가면. 이제는 그게 없어. 이제는 타임스퀘어가 많이 위험해졌어. 근데 코로나 이후 치안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 1시즌 앱을 다 지웠잖아. 너무 보게 되는 거야. 그거 알람 뜨잖아. 맞아. 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막 보여주잖아. 들어가서 막 구경하게 되더라고. 야, 맞아. 뭐 있나? 막 총기 사건 있나 이러면서. 나는 내 주변에 워낙 총기 사고 스타일리스트하고 많아가지고 내 집 주블럭 떨어진 데서 사람 죽었어 총으로 아주. 그날 밤에 브루클린에 총기 그 총격 사건이 네 건 있었는데 총 다섯 명 죽었어. 그중 한 사람이 내 집에 주블럭 떨어졌어. 너무 무서운데? 근데 많이 위험하긴 해. 막 나도 막 저 밤에 이제 남자친구 강아지랑 산책하고 막 이러면은 냅다 그냥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거긴데도? 캣한데도? 응. 그리고 그 강아지를 만지려고 해. 근데 어, 이제 싫다. 일단 못 만지게 하지. 근데 우리 강아지가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보면은 막 이렇게 달려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지는데 좀 그런 거지. 뭔가 좀 취해 있어? 많이 취해 있거나 아니면은 약에? 약에 취해 있거나 어린이들한테는 청결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강아지 이제 뭐 주거나 그러려고 막 뭐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죠? 움직여줘? 뭐 그런 거지. 막 이렇게 막 먹고 있으면 막 주려고도 하고. 그럼 뭐라 그래? 그냥 아니 그냥 데리고 가지. 그건 또 막 보복하는 거 아니야? 무섭다. 그니까 아예 눈을 마주치면 안 돼. 눈을 안 마주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번에 나 남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자기도 무서워서 얼굴에다 뭐 던졌겠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병을 던진 거야, 남자친구한테. 물병 차 있는 거? 응. 뭐야? 던졌는데 이제 밑쪽으로 던진 거지. 그래서 이게 나도 말았고 남자친구도 말았어. 근데 아프진 않았고 나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아 똥을 피하는 느낌으로 피하는 거라서 아 맞아 일단 빨리 이제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 무서우니까. 우리가 너무 뉴욕에서 안 좋은 거만 얘기하나? 아니야 근데 안 좋아. 이게 현실이긴 해. 올 때는 사실 우리 이런 거 알고 온 거 아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진짜 뉴욕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 가까이서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엄청 화려하고 막 그런데 맞아. 뉴욕에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면 뭔가 뉴욕이라고 하면 막 와 이러잖아. 근데 막상 뉴욕에 오면 뭔가 별 게 없어. 약간 사람들 너무 많고 냄새 너무 많이 나고. 여름에 특히. 맞아. 여름에 나 진짜 왔을 때 너무 딱히 뭐 볼 것도 없어 솔직히. 솔직히 한 일주일 컷으로 관광지는 다 볼 수 있고 그 정도면 돼. 굳이 여기에 사는 거는 나는 특히나 이제 좀 조용한 거 좋아하면 안 맞지. 그런 거 맞지. 근데 또 뉴욕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 맞아. 난 체질이야. 그냥 하루하루 막 뭔가 되게 이렇게 에너지 충전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막 이런 도시에서 엄청 걸어다니고 막 바쁘게 사는 막 그런 거에 되게 막 좋아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은 뉴욕 진짜 좋아하더라. 너도 약간 그치. 난 그래. 나는 도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맞아. 사람이 있고. 근데 수현이 뉴욕은... 왜 조용해? 너의 뮤트야? ADHD. 수현이 있는 거 까먹었어. 아니야 수현이 지금 저 생각이 되게 많은 거야. 맞아. 아니 아직 감상 중이야. 감상.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는 그래. 뉴욕 좋은 점이 있어. 뭔데? 기회가 많아. 어 그건 아, 인정. 그건 인정. 이게 막 솔직히 유동인구도 많고 이게 크기가 엄청 작잖아. 근데 맞아. 사람은 서울보다 훨씬 많으니까 진짜 막 길목에 막
불금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부딪히면서 걸어가게 되잖아. 맞아. 그 정도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건 맞아. 동양인도 많고 이제 뭐 그치. 인종이 섞여 있으니까 소수라는 거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 맞아 맞아. 그건 있는 것 같아. 약간 진짜 아까 말하는 사람들처럼 약에 취해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좀 시비를 굳이 걸고 막 술 취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인종차별을 사실 일상적으로 겪는 도시는 아니잖아. 물론 겪지. 물론 막 캣콜링하고 도시가 리버럴해서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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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막 고백투의 컨트 이런 거 안 됐잖아 우리는. 나는 내 전공 자체 뮤직 비즈니스면은 커넥션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인맥으로 얻게 되는 기회가 되게 많아야 돼. 시부 같은 데 가고 그러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워낙 이제 그런 걸 워낙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커넥션이 엄청 활발해. 그래서 막 그냥 학생들끼리도 엄청 그런 커넥션을 많이 하고 그치. 학교에서도 게스트 스피커 같은 거 되게 많이 초대해서 그 사람들 이제 강의를 하면은 나는 항상 끝난 구상한테 가가지고 뭐 나는 백지원이고 뭐 이런 거 야 그럼 할 것 같아. 그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강의하는 동안 찾아봐.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뭐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거 케이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케이팝으로 뭘 했나라는 찾아봐. 뭐 안 했으면은 뭐 아시안 문화 가지고 관심이 있는지 찾아봐.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런 걸 물꼬를 트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메일 나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따로 자기 인맥을 연결해줘. 며칠 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게스트 스피커를 초대해서 그 사람 코카콜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K-pop 아이돌 이런 협업 진짜 많이 하고 뉴진스랑도 하고 며칠 전에 JYP 엔터테인먼트랑도 협업을 해서 뮤직비디오 만들고 막 이랬어. 이제 내가 이제 그걸 가져가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많니? 이거 좀 관심 많다. 그랬더니 자기 다른 사람, 그 아시아권에서 그런 거 일하는 사람이랑 나를 연결해줬어. 내 이메일 물어봐서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활발해. 이제 수업 끝나면은 메일을 꼭 보내. 나는 막 내가 아까 말한 관련 영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도 컨택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스 같은 걸 줘. 그런 게 되게 많아. 나 그건 하나 인정. 내가 만약에 진짜 되게 내 필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거를 뭔가 조금 further 이렇게 펼수를 하면 솔직히 그 리워딩 한 것 같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무리 막 애쓰고 뭘 해도 안 되는 데도 많잖아. 그건 알겠어. 근데 내가 엄청 애쓰고 하면은 그게 조금 리워딩 한 도시 같긴 해. 근력은 야망 있으면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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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있고 야망 있고 부지런하면은 얻을 게 많아. 맞아 맞아. 그거. 미국 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 수업 때도 되게 디스커션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약간 질문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액티브해야 되잖아. 교수도 이렇게 떠먹여주는 스타일 아니잖아. 근데 한국 문화는 좀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 누가 막 갑자기 수업 중에 손들어가지고 저 질문이 있는데 막 이러지 않잖아. 이상해. 그 약간 언어 넣는 것도 사실 그래야 되거든. 알지? 약간 막 계속 말하고 친해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성적이고 좀 그렇게 막 사람들이랑 엮여가지고 막 이런 거 싫어해. 그러면은 솔직히 언어도 안 들고 그렇게 학교 생활도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얻을 수 있는데 딱 그 정도만 하고 갈 수 있잖아. 좌절감 느끼면서 돌아가. 나 근데 돌아간 사람 진짜 많이 많아. 나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이제 그 기숙사 살잖아요. 그 남녀 같이 사는 데였는데 그럼 방을 쉐어해? 방을 쉐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방이 다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근데 화장실도 우리 쉐어해. 신기하다. 맞아. 공용 화장실이구나. 그 화장실에서 마주쳐? 맞아 그런 데 있어. 막 남자가 막 혼자 샤워하고서 밑에만 두르고 나오는 거야. 진짜 제발. 여자애들 또 스포츠 브라 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고. 아시아인 친구들 몇 명 있었거든? 한 학기나 1년 후에 안 보였어. 다 갔어 집에. 맞아. 빨리면 멋있어. 그게 중퇴야 아니면 졸업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야? 중퇴야. 관계가 있으니까 얘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포기한 거잖아. 근데 걔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가니까 걔한테 나를 투영하는 거야. 너 얘 뭐해? 제가 피치상을 떨어졌어. 근데 얘 울어. 얘 울어. 갑자기 울어. 사이코시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 다 대원생이잖아. 힘들만 해. 전공립에서 혹시 설마 온 거야? 이제 우리 원래 이별한 거야? 왜 울어? 왜? 야 진짜 왜 울어? 그래? 야 그치 왜 울어? 왜 울어? 뭐야 아니
아니 진짜야. 왜 울었어?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힘들었던 거야. 스트레스가 많이 그래. 쌓였어.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면 문제였지. 나 전쟁 이런 거 힘들어. 과제 힘들어, 뭐 힘들어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참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진짜 행동 약간 눌러드는 스타일.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특히나 유아 보면은 이걸 못 얘기해. 특히나 부모님한테. 내가 유아를 선택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힘든 거를 못. 아, 그럼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네가 약간 특히나 우리 학생들 네가 선택해서 왔잖아. 힘들었던 거야. 왜 울어? 아 진짜 힘들었던 거야. 뮤지컬 하나 하자. 레베카 부를래? 내가 불러봐. Memory. 안 돼, 울지 마. 울지 마, 바보야. 죄송해요. 아니, 나 웃었던 건데, 진짜. 뭐가 힘들었어? 방금은 찡이야. 방금은 찡 울음이었어. 아 여러분 이렇게 유학이 힘듭니다. 그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유학 힘들어. 아 진짜 힘들지.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옆에 누가 없잖아. 아니 가족이랑 그렇게 부대껴서 사는 사람 보면은 또 너 어떻게 더 힘이 없었나? 나도 약간 감이 너무 힘든데 눈물이 안 나온 거야. 적응된 거야. 어 우리가 그렇게 독해진 거야. 내가 넘어났기 때문에 계속 힘들었는데 막. 야 진짜 원래 그러니까 내 힘든 일 잘 안 울고 화날 때 나 오는데 막 슬픈 부분이 진짜 잘 울고 남 우는 거 보면 근데 막 내가 너무 힘든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되게 한번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막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한 게 아니라 뭐 하다가 갑자기 울었는데 갑자기 울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될 눈물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쌓여 있다가 다른 데로 분출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보는 거 맞아. 근데 나는 진짜 가끔 그래. 아 너무 무뎌진 거야. 아, 그런 거에. 근데 내가 한번 한국에서 진짜 아예 막 오열을 했던 이런 경험을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내 베프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내 친구야. 얘가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차라리 너가 한국 들어왔으면 좋겠어.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내 나라야. 막 이런 데에서 막 어디 가나 긴장 안 하고 왜냐면 솔직히 우리 다 공감할걸? 관공서 가는 거, 일 처리하는 거.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다 내 책임인데 여긴 다 그렇잖아. 내가 이만큼만 실수하든 남이 실수해도 다 내 책임이잖아. 그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어,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던 거. 이렇게 소프트한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 난 눌러놓고 거기 누르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브레이크다운이 갑자기 온 거. 이렇게 되게 막 잘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왕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십몇 년 됐지만 가족들이랑 연락 좀 덜 하게 되고 너무 익숙하잖아.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괴로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두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런 챌린지가 좋아 이럴 수 있는 거고 지원이처럼 근데 그런 게 다 맞아야지 또 오래 있는 건데 내가 진짜 그걸 느낀 게 뉴욕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한 게 있어야 돼. 그게 근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학하는 거 다 이렇지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든데 그냥 버티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누가 있잖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봐. 진심. 그냥 나 혼자 학교 갔다 집 와서 있고 연애도 안 해. 그리고 말할 데도 없어. 그거 약간 학교 초반 난데? 사실 나도 친구 없었거든. 나 얘기네? 다들 약간 그런 거 있어. 뭔가 초반에 다들 막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진짜 커넥션을 갖고 싶잖아.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게 다 마음이 진짜 딱딱 맞아야지 되잖아. 그걸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이쯤 됐으면은 다 이미 친한 친구도 있고 할 만큼 했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걸 더 하기를 이제 귀찮은 거야 이제. 맞아. 그래서 다들 약간 대학원 때는 이제 안 하니까 막 내가 너네랑 이제 친해졌다 얘기했거든. 나보다 많이 한참 어려 막 이랬어. 막 99년생이야. 그러니까 막 이래. 너랑 친구 해줘 막 이래. 근데 저는 못 느끼겠어. 나 그냥 언니 그냥 진짜로 해주자.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 할 때마다 말하는 햄스터 같아. 언니 언니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내가 막 귀엽다 생각하는데 옆에 술이가 개반대 아저씨처럼. 아니 너무 감사한 관계지. 나 그래서 맨날 얘기하거든 남자친구한테. 내가 얼마나 막 이렇게 대학 친구들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고. 왜냐면 나 이거 여행 간다고 해서 남자친구 진짜 좋아했거든. 아 진짜? 그래서 울어? 유 크라이? 어 진짜?
그게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든 거 다 있겠지 서로. 근데 막 좋은 거를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 내가 볼 때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 맞아. 파지티브에 되게 맞아, 맞아, 하는 맞아. 사람들. 그래서 내가 좋았던 게 서로 항상 칭찬해주고. 어 서로 막 되게 좋아해주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야. 맞아. 내가 어쨌든 그래도 나이가 조금. 왜 울어? 아 진짜 얘는 왜? 이래? 어.